아, 오늘 영상은 제가 프로젝터를 한달반 정도, 두번 정도 두 개를 좀 바꿨고요. 바꾸면서 그리고 이것저것 궁금했던 것들 그리고 설치하면서 생겼던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FHD 프로젝터를 하나 샀었고요. 그냥 벽에다가 싸서 봤는데 처음에는 좀 볼만했는데 그 보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멀리서 봤을 때는 티안 나는데 글씨 같은 거볼때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좀 민감하신 분들은 4K를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TK850을 제가 샀고요. FHD는 당근마켓으로 팔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새 제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프로젝터를 구입을 해서 이쪽 박스에 본기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쪽에 이제 겉에 표지가 있고요. 안쪽에 케이블들 있죠. 전원선과 이제 HDMI 선이 있고 속도를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컨, 그다음 리모컨 밑에는 배터리와 사용 설명서 이렇게 단촐하게 있고요. 안에를 열어보면 이렇게 빼면은 프로젝터가 나와요. 프로젝터가 나오면 이제 꺼내는 거를 이렇게 꺼냈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디자인 상당히 예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 커버가 있어요. 커버가 빠지지 않게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는 라인도 있고요. 이쪽에 이제 받침 두 개가 있고 앞에는 한 개. 이쪽은 이렇게 연결해서 천장에 걸수 있는 구멍이 되겠습니다. 돌리면 되고요. 12볼트 트리거는 그 전동으로 스크린 연결하면은 프로젝트를 온 했을 때 같이 그 스크린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종료하면 스크린도 다시 올라가는 그런 걸 연결하는 거고요. 저기 RGB 케이블 요건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3.0 미디어 리더라고 돼 있죠. 여기는 이제 영화 같은 거 USB 옮겨서 볼 수가 있고 HDCP 2.2 요거는 이제 두 개가 다 넷플릭스 같은 거볼수 있게 만들어 놓은 HDMI 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2.5V A라고 돼 있죠. 요거는 이제 동글 같은 거 따로 추가로 구매하셔야 돼요. 그걸 구매하셔서 스마트폰 미러캐스트 같은 걸 사용할 수도 있고 그냥 충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번개 문이 보이시죠? 이쪽은 이제 디지털 오디오, 그다음에 아날로그 오디오 연결하는 단자가 있고요. HDR10이라고 해서 그좀 명암비를 좀 올려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양쪽에 두개돼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이제 이쪽을 까서 올리면 이쪽이 줌이고요. 그다음에 이쪽 좀 돌리는 게 이제 렌즈 시프트라고 해서 위아래로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는 겁니다. 좀 화면으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이렇게 설치를 한 거고요. 요거는 이동형 스크린인데 밑에가 침대인데 참고로 여기 이 정도가 2m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m 20. 2m 20이고 나중에 혹시 캠핑 같은 거 가게 되면 이제 쓸 건데 어느 정도 되는지 보려고 제가 일단 대충 고정을 시켜서 보고 있습니다. BenQ 켜지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처음에 키면 이렇게 네 개가 나옵니다. 프론트, 그다음 프론트 실링, 실링은 천장이란 뜻이죠. 총네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OK 눌러주면 이제 언어 선택으로 넘어가고요. 네, 이렇게 언어를 골라주시고 그다음에 수직 키스톤. 수직 키스톤은 이제 천장에 설치할 건지 바닥에 설치할 건지에 따라서 그 화면이 이제 사다리꼴 모양으로 보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좀 반응이 좀 느려요. 네. 이렇게 해서 수직 키스톤을 하는 거고 이거는 제가 직접 들어서 왔다 갔다 제가 이걸 쓰다가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고장 증상이 좀 있었는데 요건 이제 레인보우 효과인데 실제 눈에는 보이지 않고요 보통 모니터 이런 거볼 때만 보시는 건데 이쪽 이제 선이가 있죠 선 왼쪽이 좀 고장이 나가지고 AS를 맡겼는데 AS가 좀 늦었어요 AS 늦어가지고 그냥 환불 처리를 했습니다 요쪽 조금 밤에 이동형 야외용 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이제 본 거예요 생각보다 선명하죠 네 여기 지금
모드를 좀 바꿔서 이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글씨는 조금 선명하지 않습니다. 요거 야외용 프로젝터 스크린으로 보면. 그리고 요걸 쓰다가 이제 환불을 했는데, 환불은 이제 AS가 조금 늦어서 그랬고요. 아마 저만 좀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이버 쇼핑에 샀는데 여기 아마 커뮤니케이션이 좀잘안 됐던 걸로. 네, 아무튼 처리는 자체는 잘 됐어요. 처리는 잘 해줬는데 좀 저한테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늦게 해줘서 2주 정도 걸려서 그냥 취소했고요. 밝기는 3000 암시, 루멘 암시인데 3000 정도면, 그러니까 BTK850이 이게 좀 낮에도 어느 정도 볼수 있는, 그러니까 스포츠용, 거실에 스포츠 경기 보는 용으로 이제 살때 보통 요걸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K이고 DLP 방식, 그리고 이제 총 300인치까지 나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다음으로 바꾼 거는, 네, 비비텍. 가격 차이 좀 나죠. 가격 차이가 나는데, 요거 보시면 거의 뭐 사양은 비슷하다고 볼수 있고요. 차이는 TK850 같은 경우는 지금 수직 말고 수평 키스톤이 자동으로 맞춰져요. TK850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가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을 때 쏘면은 대각선에서 쏘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화면이 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살짝 이렇게. 한쪽이 좁고 그다음에 멀리 쏘는 쪽은 좀 넓어져요. 이게 각도가 더 틀어지면 더 심하겠죠. 요거를 자동으로 잡아줘서 사각형을 정확히 맞춰줍니다. 요게 자동이 되는 기능이 있어요. 장점이죠. 네, 그게 되는 거고, 비비텍 MH3000K 같은 경우는 센터에 놔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센터 가운데 아니면 위에다 놔야지, 사이드로 놓으면 화면이 왜곡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마름모 사다리꼬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 가운데 놓으실 거면 이 제품 추천드리고요. 살짝 사이드 놓으실 거면 TK850이나 아니면 다른 제품들 자동으로 맞춰지는 수평 키스톤이 되는 제품을 쓰시면 될것 같아요. 비비텍 개봉한 걸 한번 볼게요. 비비텍 이쪽 보시면 맨 위쪽에 맛있는 다과류, 사탕부터 해서 커피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제품에 대한 책자도 있고요. 안에 이렇게 박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먹을 게 들어가 있어요. 유튜브 캐스팅 방법 이런 것도 있고, 먹을 거, 커피 이렇게 정말 센스 있게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을 이제 꺼내 볼게요. 다 비슷한데 안에 내용은, 네, 이렇게 라인 있고, 그다음에 특징은 요런 거. 이지캐스트라고 해서 아까는 동굴을 사야 되는데 이거는 동굴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프로젝트에 꽂으면 스마트폰이랑 연결해서 바로 또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4K 화면은 끊겨요. 그러니까 좀 화질이 좀안 좋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그냥 좀 크게 보는 역할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4K로 봤을 때는 화면이 끊겼어요. 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꺼내면, 네, 똑같습니다. 비닐 벗기고, 그다음에 이쪽에 들어보면 똑같이 포커스, 줌, 처음에 줌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포커스 맞추시고, 이제 렌즈 시프트 하실 거면 하시면 돼요. 순서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특징은 여기가 좀 뚫려 있죠. 그래서 먼지가 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벤큐 같은 게 막혀 있었죠.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감도나 이런 느낌은 비슷해요. 네, 비슷하고, 렌즈 시프트는 위아래로 이제 10도가 아니라 10도죠. 똑같이 10도입니다. 아까 TK850이랑 똑같아요. 렌즈 시프트는 이렇게 돌려주면 되고, 그다음에 뭐 버튼 누르고 이쪽 보시면 똑같습니다. 12V, RGB 미니 있고, 3.0 포트, HDMI 1, 2. 요것도 이제 넷플릭스 같은 거볼수 있어요. 네, 아까 2점인가요? 그거랑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 여기다가 아까 동글 그걸 끼시면 미라캐스트가 가능하고요. 이쪽은 이제 오디오 단자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전원 있고,
아까 TK850이랑 똑같은데 이쪽 기준으로 봐 뒷면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뜨거운 열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천장이 아니라 뭐 소파 쪽에 놓으실 분들은 특히 여름 같은 때는 우측은 좀 더울 수 있다라는 거. 그 소음 같은 경우는 둘다 괜찮아요. 둘다 괜찮고 제가 봤을 때는 MK3000K가 조금 더 조용하지 않나라는 느낌이고 발열도 이게 좀더 적은 것 같아요. 느낌상. 요거 누르시면 한 번에 쭉뺄수 있습니다. 단점은 요쪽에 요거는 이게 없어요. 그 캡이 없고 디자인은 아까 TK850이 좀더 좋은데 실제로 보면 비비텍도 예쁩니다. 네. 렌즈 커버가 없는 게 조금 아쉬운데 네, 그래도 뭐 상당히 좋은 제품이에요. 가성비 상당히 좋습니다. 이쪽으로 열기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야외용 프로젝트 스크린을 샀어요. 지금 130몇 인치 정도 되는데, 그냥 천이에요, 천. 네, 천인데, 보들보들한? 네, 천이고, 나무 같은 데도 걸수 있고, 근데, 특징은, 양면에서 다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사를 하면, 보통 스크린 같은 경우는 뒤쪽에 그, 암막 시스템이 돼 있어서 양면이 아니라 단면만 볼수 있는데 요건데 양면 다볼수 있어요. 그래서 좀 화면을 크게 야외에서 투사를 하면 저쪽에서도 볼수 있고 이쪽에서도 볼수 있고 네 그쪽에서는 좀 글씨가 좀 뒤집혀 보이겠죠. 뭐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4K 방식인데 이제 4K가 이게 유사 4K거든요. 실제로 비비테 요거나 TK850 포함해서 한 500만 원 정도까지 LG에서 나온 제품도 다 유사 4K인데 이 정도면 화질이 꽤 괜찮아요. 괜찮고 트루 4K가 아니라 트루 4K도 유사 4K이고 네, 네이티브 4K가 있는데 그거는 거의 1000만 원 넘어갑니다. 뭐 소니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기도 더 크고요. 예, 네,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 참고로 크기는 둘다 비슷한데 한 가로 한 37, 여기 뭐 적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지만 그다음 세로 한20좀 넘고 높이는 약한 13에서 14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 화면에 흰 점, 네, 이런 게좀 많이 생기면 DLP 프로젝터 DMD 칩 손상이 생긴 거래요. 네. 화면에 흰 점이 혹시 많이 생기게 되면 AS 기간 전에 받으시면 좋습니다. 이게 비용이 한3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스크린 하기 전에 참고로 그 화면이 넷플릭스 보다가 화면이 안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울트라 HD, 울트라 하이 디피니션 요거는 이제 8K 혹은 4K 60프레임까지 볼 수가 있고 그냥 하이 스피드는 4K 30프레임까지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가격 차이 얼마 안 나니까 사실 거면 울트라 사시는 게 좋고요. 요즘에 8K까지 나오는 걸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컴퓨터 저는 이제 듀얼로 쓰는데 이제 HDMI가 요즘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DP 케이블이잖아요. 근데 DP 케이블을 잘못 사면 넷플릭스 화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HDCP라고 해서 네, 요게 지원이 안 되면 화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면이 아예 나가던가 보통 이제 넷플릭스랑 이렇게 미러링 하는 것도 HDCP 지원이 돼야 되죠. 요게 이제 불법 복제 방지하기 위한 건데 이게 없으면 넷플릭스도 안 되고 프로젝트 TV 포함이에요. 화면이 나가버립니다. 나가버리거나 아니면은 화면이 검은색으로 나오고 소리만 나오는 뭐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요거는 잘 보셔야 되는데 인터넷에서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샀는데 사실 좀 비싼 케이블을 샀는데도 좀 문제가 생겨서 이 제품을 샀더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DP,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포트 투 HDMI 요 케이블 사실 때는 참고로 요거는 이제 눌러서 빼시는 거고요. 이쪽. 그다음에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이쪽. 요건 60Hz까지 지원이 되죠. 단점은 좀 얇습니다. 케이블이 좀 고급 케이블에 비해서 얇은데 컴퓨터 DP 디스플레이 포트에서 모니터나 아니면 뭐 프로젝트, TV 이런 쪽으로만 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DP 케이블이 아웃이고 HDMI가 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포트에서 신호가 나가서 HDMI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꽂으면 안 돼요. 호환이 이렇게 안 된다고 나와 있죠. 요걸 보시면 되고 미러링 모드 보통 이제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프로젝트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 쓰는 방식 그리고 저처럼 컴퓨터에서 이제 듀얼로 쓰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쓰기 좋게 나왔고요. 아 그리고 디스플레이 포트 같은 경우는 이쪽에 지금 깎인 부분 있죠. 직사각형에서 깎인 부분 이쪽 끝에 20핀 덤이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제거된 제품을 사셔야 돼요. 이게 보니까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사업용으로 나오는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전원 쪽이랑 연결된 거라서 이게 덤이가 제거가 안 된 거는 그래픽카드나 이런 게 좀 망가질 수 있다라고 뭐 다른 유튜버나 아니면 블로그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잘 확인하시면 되고요. 단점은 3m까지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 케이블의 단점은 이쪽 보시면 이쪽 보시면 요거는 이제 제어판 이쪽에 가셔서 이걸로 보실 수가 있어요. 엔비디아 이쪽에 오른쪽 클릭해서 제어판 눌러 가시면 TV나 아니면 프로젝트가 나오면 이렇게 지원되는지도 나오고 그다음 여기서 이쪽 보시면 이제 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아까 8K 써진 그 HDMI 케이블인데 뒤에 444 있어요. 뭐 크로마링 샘플링인가요? 그래서 글씨 같은 게 좀 더 세밀하게 더 깔끔하게 나오는 그렇게 보시려면 444 써 있는 걸 케이블을 사셔야 되는데 이 케이블 단점은 이 444가 아니라 422 요거까지밖에 지원이 안 돼요. 요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걸 산 이유는 다른 케이블 더 비싼 걸 샀는데도 넷플릭스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화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요 케이블을 산 거고 그 다음 60Hz까지 지원이 됩니다. 60Hz 지원 안 되는 것들이 제법 있어요. 보면 DP에서 HDMI 케이블 보면 30Hz까지 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거는 또 비싼 걸 샀는데 화면이 안 나왔기 때문에 웬만하면 요걸 쓰시거나 아니면은 HDMI to HDMI를 사시되 좀 길이를 긴 걸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은 특히 요런 케이블 사실 때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HDCP 요게 지원이 돼야 됩니다. 요게 없으면 넷플릭스 절대 볼 수 없어요. 아니면 화면이 나가버립니다. 이제 스크린을 한번 볼게요. 스크린은 제가 스크린 종류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이렇게 보통 흰색이 있고요. 이게 무난한 게 아라크네인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걸 수 있는 게 있고 벽에서 이렇게 스크린 위에서 내려가는 방식 뭐 자동 반자동이 있고 그 다음에 액자형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제 종류를 보자면 여기 저는 여기서 샀어요. 여기가 또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고 배송은 약 한 일주일 정도 네,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화물 쪽은 좀 느린가 봐요. 네. 그래서 여기 종류가 있는데 뭐 족자형을 쓰셔도 되고 뭐 액자형으로 쓰셔도 되는데 액자형이 가장 이렇게 평평하게 이런 건 좋다고 해요. 근데 혼자 하시긴 힘들고 아마 설치 기사님 부르셔서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유튜브랑 이런 거 다 살펴봤을 때 이쪽은 이제 DCS 블랙 광학은 어떤 거냐면 이런 화이트에 비해서 그 명암비가 뛰어나요. 명암비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지금 마우스를 대면은 여기 좀 진해지죠. 여기 마우스 갖다 댄 데 보이시죠. 여기랑 검정색이랑 이렇게 보시면 색깔 차이가 좀 나잖아요. 요 색이 좀 더 흐리죠. 그러니까 좀 짙은 회색이고 이쪽은 검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서 명암비가 낮으면 검은색이 요런 식으로 보입니다. 좀 회색 같은 네, 회색 같은 걸로 보이는데 그런 거를 좀 보완해준 보완이라기보다 거의 뭐 TV랑 비슷한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스크린이라고 보면 되고요. 16:9가 있고 네 스크린 크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암비 향상이라고 돼 있고 개인이 1.3인데 1.3은
이런 흰색 스크린 대비 1.3배가 밝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명암비가 상당히 좋다. 제가 산 이제 고의도 제품이 있는데, 요건 명암비는 좀 떨어지는데, 밝기가 밝아서, 낮에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낮, 밤다볼수 있는 스크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저 같은 게 4대 3으로 샀고요. 나중에 이사 가면 16대 9로 한 130, 140 정도 살것 같은데, 일단 4대 3 100인치로 샀어요. 이것도 상당히 큽니다. 요거는 이제 밝기인데, 제가 요거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쪽은 UST라고 있어요. UST. 요쪽은 초단초점 프로젝트라고 해서, 보통 이제 LG나 샤오미 걸 보통 많이 쓰더라고요. 요 가격이 좀 비싸죠. 대신에 이거는 벽 바로 앞에서 이렇게 투영이라고 해야 되나요? 투사를 하기 때문에 공간 면에서 상당히 좋은데, 요 제품의 단점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세팅할 때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세팅할 때좀 미세하게 세팅이 되고, 누가 이걸 건드리잖아요. 건드리면 화면이 아까 보셨던 이렇게 정사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틀어져 버립니다. 네,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설치를 한번 하면 절대 건들면 안 되는, 네, 그런 단점이 있고, 공간 활용이나 뭐 디자인 면에서는 초단점이 좋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스크린 원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은. 네, 그래서 이쪽은 명암비, 이쪽은 밝기, 요거는 초단초점. 이걸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뭐 종류는 많이 있어요. 혹시 유압식 쓰실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유압식은 바닥에서 못 박기 싫으신 분들은 바닥에 놓고 손잡이 잡고 쭉 올리면 뒤쪽에 이제 X자로 이렇게 펴지면서 고정이 되는 형태고, 가장 좋은 건 액자형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리뷰에 써놨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고의도를 샀으니까 일단 흰색 벽부터 보면, 이건 벽지에다가 그냥 싼 거고요. 낮에 쏜 건데 나름 뭐 나쁘진 않죠. 요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고의도 대충 설치를 했습니다. 이쪽이 살짝 울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쪽이 살짝 평평하지 않게 돼 있는데 이런 모양이고요. 그다음에 이쪽 살짝 울었음에도 뭐 괜찮죠. 요거는 이제 가설치 낮에 프로젝트를 쏜 건데, 이 정도 진하게 안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 정도 안 나오는데, 요쪽이 지금 고위도다 보니까 요 정도 밝기가 나와요. 요 정도면 거의 컴퓨터 보는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컴퓨터보다는 조금 떨어지는데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평평하게 폈습니다. 요건 나중에 이사 가면 다시 바꿀 건데, 보통 요렇게 하는 게 이제 족자형인데, 저는 사실 그 반자동인데 밑에랑 위에랑 좀 180도 뒤집어 놨어요. 이거 나중에 이사 가면 다시 할 건데, 일단 가설치이긴 한데 평평하게 일단 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한번 찍어봤고요. 낮에, 네. 그다음에 낮에 지금 사진 한번 이렇게 찍었어요. 유튜브 뭐 인기 동영상. 이쪽은 이제 사이드 영상으로 한번 봐볼까요? 네. 네, 낮에 이 정도 밝기가 나옵니다. 상당히 밝기가 좋고요. 불을 제가 한번 켰는데, 불 켜면 이렇게 됩니다. 불이 살짝 분홍색 빛깔 나는 불이라서 이 정도고요. 이것도 시간이 낮에 지금 찍은 거라서, 네, 이 정도 밝기가 나와서 상당히 좋아요. 이거는 불 껐을 때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거실에서 직사광선이 이렇게 비추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 밝기로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상당히 밝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울었을 때 시야각 옆에 사이드에서 봤을 때도 잘 보이죠. 네, 잘 보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정면 계속 울어 있는 상태예요. 그다음에 요거 위에서 아래에서 위에서 이 정도 보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건 아래에서 찍은 겁니다. 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고의도는 스크린 요런 색깔입니다. 요런 색깔. 그다음에 설치가 이제 완료된 거, 이제 낮에 넷플릭스.
낮 거실에서 봤을 때요 정도 밝기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낮에 밝기 요 정도.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저녁이긴 한데 옆에 이제 모니터가 하얗게 돼 있는 상태이긴 해요. 이렇게 돼서 특징이 고의도가 특징이 요쪽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침대 길인데 거의 2m 20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이쪽에서 찍은 거거든요. 여기보다 더 지금 이쪽 공간이 이렇게 파여 있는데 네모난 방이 아니라서 이쪽이 뒤가 더 넓습니다. 넓은 데서 그러니까 사선에서 찍은 건데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밝아져요. 가운데서 보면은 전체가 다 똑같은 밝기인데 살짝 사이드에서 보면 여기는 살짝 어둡고 이쪽은 좀 밝아집니다. 그런 게 차이가 느껴질 거예요. 보시면 옮겨 보면 점점 밝아집니다. 네, 이렇게 밝아지죠. 이렇게 밝아지고 낮에 봤을 때 밝잖아요. 근데 밤에 보면 생각보다 또 이렇게 밝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막 눈이 부실 정도는 아니라서 저는 고의도를 좀잘산것 같아요. 아무튼 네, 좀 이쪽이 사이드에서 보면 밝기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불편한 정도는 아니에요. 네,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아까 넷플릭스 요거 케이블 잘못 사면은 절대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녁에 거의 암막 상태는 아니고 모니터 켜져 있는 상태죠. 모니터 켜져 있는 상태에 포커스가 나안 맞아서 그런데 포커스 좀 맞춘 상태고요. 밤에 한요 정도 네 밝기라고 보시면 밤에 한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밝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오히려 낮이 더좀 쨍한 느낌이에요. 낮이. 네, 그래서 이제 스크린도 요렇게 좀 봤습니다. 뭐 스크린에 관한 거는 여기 지금 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 보시면 될것 같고 프로젝트는 이제 4K 쓰시는데 가운데에다 놓으실 거면 비비텍 상당히 괜찮고요. 나머지는 뭐 다른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보시면 뭐 옵토마, 퓨소닉 이런 거 많이 사람들 많이 쓰고 있고요. LG는 가성비는 좀 떨어진데 AS가 상당히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까이서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뷰소닉을 보면 뷰소닉이 이제 줌이 없거든요. 줌 기능은 없는데 요게 좁은 방에서 쓰기 상당히 좋아요. 1.7m에 100인치가 이렇게 100인치로 볼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키스톤 아까 그 옆으로 찌그러지는 거 있죠. 그런 거다 잡아주고 포커스랑 초점이죠. 초점이랑 이런 거다 자동으로 다 잡아줍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앱을 깔아서 쓸 수도 있고요. 들고 다닐 수 있고 그다음에 요건 좀 예쁘게 나왔어요. 예쁘게 나왔고 여기는 렌즈 보호도 다돼 있고 뭐 크게 닦을 필요도 없고 단점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줌이 없어서 줌 인아웃이 없다라는 점 그거 하나 단점인데 가격은 한 17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좁은 집에서 쓰실 때는 요거 쓰시는 게 좋고요. 아니시면 뭐저 이거 쓰시는 거 좋습니다. 비비텍 MH3000K 이게 4K 유사 4K 중에 가장 싸고 좋아요. 가성비 최고로 좋습니다. 나머지는 다 보시면 거의 후반대 아니면 200만 원 초반대 나와요. 요 정도 나오니까 요런 거는 그냥 HD급입니다. HD급이고 사이드에서 이렇게 쏠게 아니라면 이 제품이 가장 가격 가성비로는 갑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뭐 쓰셔도 되고 네. 좀 안시 그러니까 밝기가 좀 모자란다 싶으시면 아까 뭐 TK500이나 아니면 LG에서 나온 그 기업용 있어요. 기업 용 5000안시짜리가 있습니다. 그걸 쓰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프로젝트 하면서 사실 다른 거는 크게 좀 애로사항이 없었는데 넷플릭스 같은 영화나 이런 걸 많이 볼때좀 많이 불편했던 게 이제 케이블 문제였거든요. 케이블. 그래서 유튜브 보는 건 사실 상관없는데 넷플릭스 같은 걸 보시려면 무조건 케이블 잘 사셔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네, 그래서 케이블 항상 신경 쓰시고 나머지는 프로젝터는 사고 싶으신 거 사시면 되고 프로젝터는 웬만하면 TCS 광학 아니면 고위도 이걸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